쫓기는 팀과 쫓는 팀, 3위 포항과 4위 서울의 경기는 초반부터 뜨거웠습니다. 전반 초반 홈팀 서울이 기선을 잡았습니다. 에벨톤의 오버헤드킥이 포항의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서울은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항은 역습을 통해 서울의 골문을 공략했습니다. 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한 양팀은 후반전 들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든 팀은 서울이었습니다. 김치우의 패스를 받아 에스쿠데로가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아쉽게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에스쿠데로는 이후에도 계속 슈팅 기회를 잡으며 포항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포항은 수비를 단단히 하며 날카로운 역습을 선보였습니다. 포항의 강수일은 벼락같은 헤딩 슈팅으로 서울의 골문을 노렸지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이후 서울은 고광민과 김동석, 몰리나를 교체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골 결정력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은 계속 포항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터질 듯 터질 듯 골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항의 역습에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0-0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K리그 클래식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4위 서울과 3위 포항과의 승점차는 여전히 3점. 서울의 3위 진입 여부는 최종전에서 제주의 승리를 거둔 뒤 포항과 수원의 경기 결과에 달렸습니다. TBS 문성필입니다.